지난 19일 울산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최성호 부기장의 유족들이 울산시에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어려운 이웃을 많이 생각했던 만큼 그의 뜻을 이어가기로 한 건데요. 최 부기장은 광주 출신이고 유족들도 울산과 직접적인 연고는 없지만 시신 수색 작업에 힘써준 소방관, 잠수대원의 노고에 감동받아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기부금을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하고 고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코로나19 대구 확진자들의 뒷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는 광주 의료진께 고맙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꼭 다시 찾아뵙겠다고 글을 남겼고요. 참외 한 박스와 카드를 보내 감사함을 표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광주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작은 힘도 보태고 싶다며 아들이 광주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라는 추신도 남겼습니다. 오늘부터 담양 국수의 거리가 차 없는 거리로 바뀝니다. 국수의 거리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데요.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수 거리 150m 구간이 차량 통제됩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입니다. 광주 국악 상설 공연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공식 채널 강나오는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첫 공연인 3일에는 태평소, 사물놀이 공연, 국악가요 무대가 진행되는데요. 이후 일정은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